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은 영어 표현을 함께 보실 내용은요, 아플 때 병원에서 쓰기 좋은 영어 표현입니다.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카페에 가시게 되면 또 다양한 자료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도 있고 추워요라는 표현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해외에서 생활을 하던 한국에 있던 가장 그 흔하게 앓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감기에 관련된 증상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표현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콧물이 흐르고 또 가래도 자꾸 낀다는 이제 이런 표현들, 그리고 목도 조금 부은 것 같고 침 삼키기조차 힘들다. 이런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게, 영어에서 어떠한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ave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I have a fever and chills 이렇게 하게 되면 fever이라는 말이 열이라는 뜻이고요, chill이라는 말은 춥다라는 뜻인데 으스스한 이제 그런 오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I have a fever and chills 하게 되면 열도 있고 춥다라는 그런 표현이 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볼때 이제 콧물이 자꾸 난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랑 가래라는 이제 이런 표현도 본다고 했는데, 이 표현들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have를 사용을 해서 I have a runny nose라고 하면 이 runny nose가 이렇게 콧물이 나고 있는지 그런 있는 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runny nose and phlegm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가래를 뜻하는 단어고요. 단어만 알면 이렇게 쉽게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만 사용하면 기억하면 된다? I have를 사용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lso, I have a runny nose and phlegm. 목도 조금 부은 것 같아요라고 할때 여기 I've got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I've got이라고 하는 게 I have랑 완전히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 뭐 뉘앙스랑 뭐 느낌이 조금 다르네, 뭐 어쩌네 하면서 그막 원어민들끼리도 심지어 이제 문법까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뭐 영국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내용이 많지만, 그냥 I've got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통상적으로 I have라고 알아들으니까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And I've got a sore throat라고 하게 되면 sore이 이게 아프다라는 뜻인데, sore throat이라고 하게 되면 아픈 목, 이게 목이에요, 목. 이 sore 말고도 이제 우리가 아프다라고 표현할 때뭐 ache라는 표현도 있을 거고, 또뭐 hurt라는 이제 뭐 그런 표현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영상은 저희가 또 따로 제작해 둔게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침 삼키기조차 힘들어요라고 할 때에는 It's even hard to swallow saliva라고 나와 있죠. 이 saliva라고 하는 게 침이에요, 침. 어떻게 보게 되면 살리바라고 써있는데 발음할 때는 슬라이바라고 발음을 합니다. 스왈로우라고 할 때는 요거는 이제 삼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뭐뭐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할 때는 it is 어렵다, 뭐 hard, difficult를 쓰고 뒤에다가 to 뭐뭐뭐라고 하면, 여기 말하는 to 뭐뭐뭐를 하는 것이 어떠어떠합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뭐 it is difficult, 어렵다라는 표현이고요. to drive in 서울이라고 하게 되면 서울에서 운전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It is even hard, 심지어라는 뜻이고요. It is even hard to swallow saliva라고 하면은 침 삼키는 것조차 힘듭니다라는 뜻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표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따라 하시기 천천히 할 건데, 너무나 간단한 그런 구조로만 되어 있고 단어만 조금 생소한 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만 알고 I have만 사용해서 쉽게 증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I have a fever and chills. Also, I have a runny nose and phlegm. And I've got a sore throat. It is even hard to swallow saliva. 굉장히 간단한 표현들이었죠? 자, 아플 때 병원에서 쓰기 좋은 표현들이었고요. 자,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